네, 트윈모션을 실행을 하면 첫 번째 요 화면이 뜹니다. 여기 보면 이제 그 화면 움직이는 변환하는 그 마우스의 동작, 키보드 동작에서 그 스케치업을 선택을 해주시면 네, 저희는 뭐 스케치업 베이스를 스케치업하고 트윈모션을 좀 공부를 할 건데 뭐 스케치업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예, 스케치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. 네, 여기 화살표 키, 그 다음에 WASD, QE, 그 다음에 이거 뭐, 페이지 업다운 같은데, 네, 요 키를 통해서 이제 화면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, 이걸 보시면 되는데, 게임을 좀, 뭐, FPS라던가,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. 움직이는 동작이. 네, 어쨌거나, 첫 화면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, X를 눌러주시면, 바로, 이제, 공간이 예, 열립니다. 자, 이게 바로 이제 트윈모션 처음 시작했을 때 화면이고요. 네, 좀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, 뭐 되게 단순하죠. 네, 여기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데, 요거하고 네,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. 이렇게 열어놓으면, 이제 대부분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. 라이브러리라는 공간, 이 부분은, 트윈모션에서,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, 뭐, 소스들이 있습니다. 재질, 뭐, 그 다음에 조명, 그 다음에 뭐,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여기 임포트하고 여기 버튼을 눌러보면, 여기 파일하고, 에디트, 예, 여기에 있는, 이, 클래식한 네, 메뉴하고 여기 눌러보면 또 여기에도 좀 있어요. 네, 프리퍼런스에 가보시면 세팅할 수 있는 뭐 단위라던가 뭐 시간, 리플렉션 뭐쭉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이제 퀄리티가 있는데 로우, 미디엄, 네, 울트라라고 있습니다. 네. 그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되시면 울트라로 세팅을 해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로우나 미디움, 이게 뭐 미디움 정도 놓고 쓰셔도 되는데 간혹 제가 뭐 세팅하고 앞으로 이제 소개하는 부분들에서 뭐 그림자가 안 보여요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. 초보 처음 하시는 분들은. 이유는 이 울트라를 표시해놔야 뭐 그림자라던가 뭐 이런 세팅들을 이렇게 뭔가 여기서 화면에서 적용을 옵션을 적용했을 때 울트라로 해놔야지 다 보여요. 만약에 로우로 해놓으면 그림자가 일단 안 보입니다. 그래서 뭐 내가 제가 그림자는 이걸로 뭐 체크를 하시면 그림자가 나옵니다.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도 이 울트라로 체크를 안 해놓으면은 이제 그림자가 안 생기죠. 그래서 세팅을 울트라로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네, appearance에서 보면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어로 바꾸시면 이제 한국어로 쓰실 수 있고요. 네, 뭐, 근데 그 정도입니다. 네. 그 다음에, 예, 이 우측에 있는 부분 중에 네, 여기는 이제 눈 모양 버튼이 있고, 네, 눈 모양도 네, 옵션이 좀 있어요. 네,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웃라이너라고 하죠. 뭐, 여기 이제 리스트. 여기 이 해당 공간에 들어간 오브젝트나 조명, 각각의 요소들이 있는 리스트예요. 지금은, 네, 없죠, 거의. 여기 보면 스타팅 그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이 바닥. 지금 이거 바닥 있죠? 여기 화면 확대해 보면, 이 바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.